안녕하세요, 회장님. 예. 많이 급하셨나 봅니다. 인사하기 전에. 대한검도의 부회장 하고 있고, 한국실업연맹 회장도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걸 처음 찍어봐서. 아, 그러지? 뭐, 남자들이 보통 보면은, 네. 언박싱 해가지고, 그렇죠. 굉장히 제가 열심히 막 이걸 하는데, 나 대충 막 까버리는 스타일이어서. 박병호 선수가 쓰고 있고, 이제 용인시청 리제품이 전체 다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. 지금. 아, 그래요? 네. 군다와 버전이라 그래서 가죽 버전으로 제품이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 나는 상황. 귀무자 뭐 네. 그런 말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아 그러셨군요. 난 이제 그런 거 이름도 모르고 네. 부끄러운 얘기지만 도복을 개서 입은 것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아. 검도 경력 36년인데 주문하신 지가 회장님 굉장히 오래되셨어요. 그렇죠. 6월 달인데 지금 10월이에요. 글자 그대로 학수 고대였으니까. 그렇죠. 대한검도 회장님도 4개월 만에 이게 왜 오래 걸리냐면은 기성품으로 이제 해외에서 만들어갖고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립이나 이런 거를 직접 저희가 다 한 거거든요, 이게. 이번에 심사 볼 때 이거 입어야 되니까. 아, 예. 명필부도 안 가린다고 하는데 그럴까요?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명필들이 붓도 많이 까칠하게 굵고 맞습니다. 아직 써보시진 않았는데 어떠신가요? 첫 느낌 자체는 지금 두근두근해서 다른 느낌 같은 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. 아까 명패 끼우면서 보니까 경량호구에서 가벼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재질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. 몸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서 지치고 이제 선수들 이제 하는 거 맨날 보다가 막상 내가 할 때 보면은 너무나 허접하다는 게 느껴지고 사실은 검도할 때마다 나는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.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. 그래요? 투입 잡을 게 아직은 없어요. 네.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. 무조건 말씀해 주셔야 네. 돼요. 내가 이제 목디스크 쓰다가 왼손이 약간 마비가 와 있어서 그래서 오른손부터 끼면은 끼지를 못해요. 너무 편한 건 얇아갖고 오래 못 쓰는 단점이 있는데 길들이는 게 뭐 한 일주일, 2, 3일 안으로 될 것 같아요. 파지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? 보니까 되게 두께도 상당한데 네. 두께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손목 이런 데 되게 편안해요. 네. 괜찮습니다. 이 짧은 건가? 귀가 되게 편해요. 귀 편하세요? 아, 다행입니다. 지각 대장소가 어때? 그전 혹시 안 돼? 이 선수 같은데 이렇게 입으니까? 근데 홍영이 진짜 편하다. 그죠? 광고 카피가 그런 게 있었어요. 막 사입어도 1년 된 듯한 옷. 10년이 되어도 1년 된 듯한 옷. 네. 지금 딱 그래요. 이쁜데? 그래? 네가 이쁘다면 이쁜 거지. 칭찬에 많이 인색하신 편 아닌가요? 보고 느낀 것만 바로 얘기하고 그래서 실제로? 얘는 칭찬이 인색한 게 아니라 네. 표현 자체가 언어가 되게 간결해요. 닭가나페 느낌 나는데? 아이언맨 슈트 입은 것 같아, 최신보다. 진짜 근데 사람 좀 다른 사람 같아요. 그러니까 오래된 도장에서 오래 연습하신 관원분들 느낌 막 너무 바래져가지고 지금 어떠신가요? 지금 선수 느낌 나는데? 그래? 나이 들어서 무너지지 않고 샵 그런 거보다는 창피하지 않게 딱 깔끔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. 야, 제약이 느낌 나지 않나요? 이 제약이? 안 나는데요. 아이 이거 우리 그 회장님께서 입으시면 용인시 검도 랭킹 몇위 정도 되실까요? 용인시요? 저희 팀 7명 빼고 용인대 학생 다 빼고 학생들까지요? 난 한 500몇 등 될 거예요. 500몇 등. 근데 확실히 진짜 뭔가 느낌이 나네요. 점심시간마다 이거 입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자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럼 날개 이렇게 쓰거든요. 그전 후면도 계속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앞에가 약간 쓰는 게 좋아 보여서. 아니야? 이게요? 그럼 좋으신 거 좋으신 대로 하셔야지. 뭔가 이렇게 깔리는 느낌 있으려면 이게 날개가 이렇게 서야지 되겠는데 옛날에 예. 이걸 이렇게 세우는 것도 유행이었어. 따다다다 이렇게 올드 패션들. 이게 호구 여기다가 이렇게 좀 받쳐놓으시면 날개 뒤에 서요. 선수 오늘은 또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육체전 끝나고 네. 한잔해야지. 우승 못하면 쏴. 정육체전 안 뛰는데. 어쨌든 경기도가 우승 못하면 네가 쏴. 못한 애들이 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는 응원단장으로. 네가 대장이니까 쏴야지. 대장 맞죠. 네. 제작하는 과정, 기다리는 과정도 되게 즐거웠고 네. 너무 또 지나친 기대에서 실망할까 봐 두려움도 있었는데 네. 너무 마음에 들고 다 하여튼 딱 입었는데 내가 봐도 그동안의 포스가 완전히 달라. 옛날에는 선수들이 나 보자마자 무시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덜 무시할 것 같아. 공감하십니까? 네. 누가 많이 무시했구나. 아니.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서로 발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입니다. 또 오신 김에 한마디로 해주세요. 새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마무리 짓도록 해서 오늘 감사드립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Victory and Challenge.
세현.